예,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3 코디 이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 생활기술을 학교 플랫폼이라는 큰 틀에서 한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본 자료 자체가 그 발표자 소속 기관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그 법과 그 다음에 기준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공유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열흘간 30시간을 여러분이 좀 같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좀 잠깐 설명 주고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이번 과정에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야기 드리면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한국건설관리학회와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그 마련한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있는 도시 명장들과 함께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특히 그 지역의 그 자원을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는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이 10개 공정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 흘러가는 패턴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지난번 그 OT 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공사 중에 일어났던 그 하자들, 이 하자가 어떤 하자가 일어났고, 빈도수가 어떤 게 많은가,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같이 논의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대개 공사 중에 그 8개, 9개의 공사 대부분 다가 시공자들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 어떤 시공자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런 부분에 하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자재와 시공에 관련된 표준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거나 어떤 형태를 해 나갈 때 품질 관리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 걸로 봅니다. 근데 그 내장 단열은 우리가 대개 단열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5월 16일에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하자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단열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나오신 그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질문 사항들을 좀 전문가와 같이 토의해서 이 부분에 관련 단열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소한 50개 아니면 100개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한 100일 정도 준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과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 그 집3 코디라는 기초 과정, 기본 과정을 하고 있는 각각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과 심화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 빠진 부분을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서 한번 단열 공사에 관련된 명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강의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수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자 사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인데 여기서는 가장 나온 부분이 오늘 방금 받으셨던 결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 안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뉴스단을 보면 참 곤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별도로 그50 아니면 100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명장님과 같이 심도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소방 설비 부분만 좀 정리돼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이 명장님께서 진행되는 부분이 좀더 아파트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설비의 다양성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명장님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모여서 교재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아마 이 질문사항과 연계시켜서 그 안을 준비해서 강의안을 만들도록 해서 여러분께 제공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사강의 도배 같은 부분은 상당히 그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 이게 하자인가, 하자가 아닌가,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그 자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명장님께 이야기해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체크 포인트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한번 같은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PL 창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창호가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물이 누수가 났다 어떤 그런 결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 그린 리모델링 아니면 내집 수리할 때에 그 어떻게 성능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도 성능과 연계시켜서 창호에 관련된 부분도 명장님과 같이 준비해서 한번 마련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가구 공사는 그 실제 진행되는 가구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설계 포인트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대개 가구에 관련된 형태가 빈도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파손되는 부분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구에 관련돼서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서비스 받을 것인가 서비스 체계에 그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공사는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우리 단지에 우리 집에 어떤 곳이 있을까, 무엇일까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언급해서 했는데요.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느끼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생애 주기에서 한 번씩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전문가에게 연계시켜서 같이 식물과 단지와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타일 공사는 여러분이 욕실이나 화장실이나 어디 보면 무수히 많은 부분이 있고 방송에 보면 타일을 떼 끼운 거 없애고 뭐는 이제 다양한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자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는 생활에 편리한 부분에 하자와 생활에 편리한 방법론에 관련돼서, 타일 부분에 관련해서 명장과 같이 이야기해서 한번 좀더 자리를 마련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신 질문들도 저희가 유념해서 하고 난그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기 공사는 아마 상당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을 겁니다. 예, 승강기에 관련돼서 트렌드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승강기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명장님께 이야기 드려서 승강기는 승강기 공사에서 충분히 전문가 해결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정말 안전에 편리한 부분이 뭐고 그다음에 문제 비상시에 나타났던 현상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하는 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선보이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그 명장님이 하셨던 부분은 엄청 힘든 부분입니다. 전 공정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분이 전공자가 어떤 영역이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준비를 좀 해오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 질의응답의 내용과 시대 그 전체 흐름에 맞춰서 생활에 맞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맞는 정말 맞춤형 교육으로 유도해야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명장님께 이야기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계의 체크 포인트 수요로 해서 한 50에서 100 정도를 준비해서 마련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부분 대부분 제가 그 질문 사항이나 다음에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여기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10주 동안 지켜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좀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 코로나19에서 급조해서 진행을 됐습니다만은 원래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님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과 앞으로 이르는 자료들은 여러분이 남기신 지메일 주소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가 물러선다면 저희가 연말 올해 안에 다 같이 전문가하고 한번 갖는 한 마당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웨비나라는 틀에서 전문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여러분이 관련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